미래는 열려있다. 개발자가 되면은, 만약 그게 1차 전직이라면은 개발자 이후에 2차 전직을 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것들이 있나를 소개하는 기사인데, 전 여기서 이제 디지털 비즈니스라는 단어 를 한번 주목을 해보고 싶어요. 사실 요즘에는 어떤 회사든 이제 개발자가 필요하지 않은 회사는 좀 없어 보이긴 하는데,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개발자들이 모인 따뜻한 사진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, 한 교실에 뭐 개발자 20명이 있으면은 20명 전체 다 뭐 잘하는 거, 좋아하는 거, 특기, 성격, 모든 개발자가 다 다릅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나는 코딩을 하지만 누군가는 음악도 좋아하고, 나는 코딩을 하지만 누군가는 게임을 좋아하고, 대부분의 산업에서 만약 개발자가 필요하다면은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찾아서 일을 하는 게 요즘에는 가능하다는 거예요. 또 내가 좋아하는 주제와 좀 관련된 직업을 가지면은 좀 개발을 하면서도 조금 더 이렇게 행복하게 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예를 들어서 코딩을 하면서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뭐 작곡 프로그램을 만드는 개발을 한다거나, 아까 뭐 코딩을 하면서 게임을 좋아하면은 뭐 게임 개발할 때 뭐 어떠한 인사이트들이 아주 많을 것 같고, 개발자면은 어떤 분야도 갈 수가 있고 그게 내가 좋아하는 분야라면은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, 개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에 대해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시대다. 개발자로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게 되면은 내가 좋아하는 거에 따라, 성격에 따라 2차 전직을 할 수 있는 진로 네 가지를 소개시켜 줍니다. 이 기사에서 첫 번째는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로 이제 전직을 할 수 있는데, 이제 한 발자국 물러나서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이제 큰 그림을 보고 전체적인 이제 IO의 흐름을 이제 다이어그램 등을 통해서 설계를 하고, 또 개발자들이 하나씩 가져오는 거에 그걸 이제 통합하는 데 집중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경험이 필요하기도 하죠. 이제 두 번째, 2차 전직하는 두 번째 경로는 데브옵스 직무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. 이제 데브는 개발이고 옵스는 운영, 이 합쳐진 직무인데, 개발하는 팀이 있고 운영하는 팀이 있다면은 그 중간 정도에서 양쪽 의견을 잘 정리를 하고, 또 요즘에는 클라우드 상태에서 이제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그 클라우드를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고 그 클라우드 상에서 프로그램을 릴리즈 하는 일에도 DevOps가 관여를 하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프로그램이 잘 디플로이 될 수 있도록, 혹은 뭐 배포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, 혹은 뭐 에러가 일어나면은 그걸 잘 해결하는 임무도 DevOps에게 가지고 있습니다. 이제 세 번째 경로는 이제 리더십이라고 합니다. 팀을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뭐 여기서 이제 제품 관리나 기술 리드,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이제 솔루션에 포함될 기능 혹은 뭐 개선점에 대한 뭐 우선순위를 주고 어떤 걸 제일 먼저 개발을 해야 될지 그런 걸 정의하기도 합니다. 네 번째 이제 전직의 경로는 비즈니스 및 개발자 애드버킷이라고 하는데, 이 위에 세 개가 약간 개발하는 팀 내에서 할 수 있는 직무였다면은, 이 직무는 약간 개발에서 한 단계 벗어나가지고 뭐 세일즈를 하면서 클라이언트를 확보를 하고,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또 시연을 하고, 회사 제품을 또 잘 보여줘야 되니까 뭐 시연 중에 이렇게 질문들이 막 이렇게 쏟아질 텐데, 그런 걸 뭐 대처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개발자 출신이 하면은 세일즈가 더 잘 될 수가 있다. 그래서 이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개발도 중요하지만은 자신의 적성과 성격에 맞는 직무를 잘 찾는 게 중요하고, 만약에 내가 이제 어떤 적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스타트업 혹은 소기업에 들어가라. 소기업에 들어가면은 이제 신입 개발자, 1, 2년차 개발자인데도 불구하고 위에 네 개를 다 할 수가 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코딩도 좋지만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파악하고 성공에 기여를 할 수 있으면은 너무 좋겠다. 사실 이제 개발 실력은 진짜 그냥 기본이 될 거고, 그거는 이제 네. 공통 분모죠. 일단 데브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챗 GPT 같은 애들이 코딩을 다 해주잖아요. 사실 그 개발을 잘한다라는 능력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, 약간 요 정도일 거고,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뭘 할 수 있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 뭐 게스 앱 이런 것처럼 그런 앱을 만들고 바이럴 시킬 수 있는 거, 뭐 학교에 쫙 그 인스타 뿌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좀 큰, 그렇죠. 만약에 내가 개발자면서 뭐 앱 만드는 건 좋아하는데 뭐 마케팅 능력이 살짝 부족하다. 그러면은 이제 내 친구 중에 코딩도 하지만은 그런 이제 마케팅 능력이 조금 뛰어난 친구가 분명히 있거든요. 그런 친구랑 같이 일을 하면은 좀 더 좋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